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요 부자도에서 불화살, 얼음화살을 얻고 화산섬에서 그 요 파워링? 파워리스트라고 써있는데 이걸 얻고 지금 빙산섬으로 와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바람이 불어도 안 밀리게 해주는 아이템이 있다고 해요. 좀 가기 편하게 이쯤에서 용의 입구에 불화살을 날려서 들어가기를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쫓겨났었거든요. 오늘 재도전 상태인데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얼음이라 그런지 자동 점프가 안 먹힐 때도 있어서 조금 난감해요. 지금 또 잘못 미끄러지면 얼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점프! 됐다. 빨리 올라왔네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정면에서 시작해가지고 빙 돌고 들어갔는데 한 1분 정도 더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박쥐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진행이 좀 더뎠었는데 박쥐들 그냥 방금 포인트 찍힌 거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어이씨 불안한데? 떨어질 뻔한 것 같지만 들어왔고요. 여기 뭐 몬스터랑 싸우는 건 따로 없고 바로 헤비 부츠를 얻었습니다. 미안. 시간 제한도 없어졌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요렇게 하면은 바로 위에 것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헤비 부츠를 써보지도 못하고 밖에 나왔고요. 너무 가까운데 보물 상자가 있으니 먹어줘야죠. 이런 건 헤비 부츠 좀 신고 걸으면 드밀리려나. 보물 지도네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얼음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그쵸, 여기. 어, 여기. 아니지. 보물상자는 하나밖에 없었나 봅니다. 한 바퀴 돌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위도 갈수 있고, 지금 아래도 갈수 있거든요. 자, 아, 이게 아니지. 질풍의 노래를 지휘했고요. 타우라 섬에서 위로 올라갈까? 프롤로그 섬에서 오른쪽으로 갈까? 인데, 프롤로그 섬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도록 하죠. 우편물 중에 테디의 상점 지도가 있었는데 팅크 지도는 쓰레기고 굉장한 지도 아 트라이포스 조각이 나와 있는 지도인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개 테리지도 뭐다 징그럽게 생겼어. 아무튼 옆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232루피라니. 핑크 제도에 201루피를 빼앗겨서 작불이 엄청나네요. 야숨 배경이 여기였으면 와 미칠 것 같은데 워터랜드인데 이거 중간중간 섬에 잠깐 내려서 스태미나 회복하고 헤엄치고 그때는 뭐 주인공이 조라족일 것 같아요. 턴좀 해주지 않으렴. 도착했고요. 자, 파워링이 있으니 걔도 잡을 수 있나? 근데 저렇게 큰 바위가 깨지는데 조각이 저거밖에 안 나온다니 말이 안 됩니다. 뭐야? 낙보가 있네요. 뭐 이렇게 길어? 지신의 노래. 트라이프스가 반응을 하고 물고기 조라족이 나왔네요.
아빠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건가요? 그나저나 거지 같은 운명이네요. 뭐 아무튼 봉인을 풀려면 당장 안 될 것 같고, 선물 같은 거 있나? 섬에도 뭐 있는 게 없네요. 자, 다음 섬으로 가겠습니다. 타우라, 타우라 섬이고. 드디어 헤비 부츠를 써볼 수 있게 되네요. 바람이 약하니 방향을 좀 바꿔줄게. 이쪽으로 저 앞에 있는 섬이겠죠? 아닌가? 저 앞에 있는 섬인가? 생김새는 요정의 섬인 것 같은데. 요정의 섬일 것 같은데요. 아, 북쪽 요정의 섬. 저번에 갔었던 것 같아요.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갔던 곳의 위치는 지금 지도를 얻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굳이 또 안 가도 되죠. 요정 구하러 갈 거 아니면. 여기는 나무들이 참 신기해요. 저렇게 강풍이 부는데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대포를 한번 써볼까요? 의미 없네요. 자, 그러면은 해피 부츠를 장착하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바람 안 보는 데까지 가서. 어? 이런 게 있었나? 여기 낙엽은 신기하게 안 날아가고. 진짜 안 나오네. 어떻게 저렇게 안 날아갈 수가 있지? 어, 그냥 마력이네.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올라갔었거든요. 얘도 트는 건가?
하늘 놓으면은 날아가는데 그냥 들고 있죠 뭐. 미안해 룩. 응? 여기 이렇게 들고 있으라는 건가? 화살에 쏘라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럼 뭐지? 아, 망치가 있는데 잊고 있었어요. 뒤에서 대포를 쓰네. 헤비 부츠 왜 벗었지? 자, 지휘봉을 다시 꺼내들고 새로운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는. 이쯤 되면은 필요할 때 메뉴 눌러서 봐야 되겠는데요. 대지의 신전에 조락 현자가 있는 것도 웃긴데. 푸드? 시리아가 아닌가? 코끼리 족이면은 시간의 오카리나에서 나왔던 종족인데 그때 시리아 여자가 현자였는데 현자 바뀌었네요 남자로. 현악기는 용의 섬에 있는 그 제가 갖고 있었고 지금 들고 있는 바이올린 첼로 그거는 그 어디지 용자래 용 그 데크나무님 옆에 연주하던 애 된 것 같은데. 일단 가보죠. 설마 데리고 와야 되는 건가? 용의 섬이랑 여기 숲의 섬. 용의 섬 먼저 가죠. 폭탄이 날라오고 있네. 그나저나 저번에 이 위에 있던 저거 폭파시켜서 보물상자가 떨어졌었거든요. 초기화돼 있나요? 다시 하면 또 나오나? 못 얻은 걸로 카운트 해주나? 그럼 좋겠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나무 상자가 뚜껑이 열린 채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쵸, 뚜껑이 열려 있네요. 아, 더럽고 치사해라. 하트 지금 뭐 별로 안 땡기네요. 예전 게임도 그랬나? 여기 있죠? 아닌데? 뭐 하는 아저씨지? 그냥 관광객인가? 하프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루피나 좀 주지. 여기 없네요. 소리는 나는데 저긴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름이 생각할 날. 지봉.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자, 풍신의 노래, 지신의 노래. 지신이죠? 그럼 아래 우자. 지신의 노래를 지휘했습니다. 이제 피의 노예가 되겠네요. 쓰러지는 내 지신이면은 왠지 크로그 이고 풍신이면 리토족일 것 같지 않나요?
현재로 각성하는 건가요? 데려가 달라니, 그냥 가지. 말도 안 하고 납치해 가는군요. 이대로 숲의 섬에 가서 한 명도 데리고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어지럽다. 그나저나 여기 한 번에 올라가는 방법 없나? 여기 있으렴. 떨어져. 얼음도 아닌데. 아이고. 씨앗이 나왔으니 씨앗은 먹고 가야죠. 시합 바로 강탈이네. 이게 차이인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어쩐지 순탄하다 했어요. 순탄치 못하네요. 늦게 올라가서 방패. 됐다. 야야야야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야 어디가? 잡어 잡어.
왜 떼고 있어? 갈고리로 넘어가는 곳이었나요? 여기 하나만 생각했는데. 확실히 차기로 들어가서 편해진 건 많은 것 같아요. 옛날 게임은 자유로가 없어서. 스톰 조절인데. 그나저나 어딨지? 구멍에서 이런 숲의 머리나 물어볼까요? 저 얘기는 저 새 아가씨를 먼저 데려다 줘야 나온다는 얘기네요. 아까워라. 아쉬워요, 아쉬워. 두 마리 한 번에 태워보고 싶었는데. 이럴 땐 또 철저하네요. 일단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